이거 나이 먹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돼. 아차. 아니 너 시청 때려치려고? 빨리 와! 오늘은 대체 어딜 가길래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거야? 야! 너 혹시 스마트폰이라고 들어봤어? 스마트폰? 어? 그걸 모를 리가 있나? 아유, 너랑은 얘기를 하실 말아야지. 아유. 같이 가! 빨리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 이준이 고생 많았어요. 진짜 고생 많았어요. 우와! 이거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어? 이거 그 패션 프루츠인가 그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게 패션 프루츠예요. 네, 잘하네요. 제 얼굴 색하고 똑같아서 아는 것 같은데요? 어? 근데 이거 한국에서는 그 키우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아요. 힘든데 네. 그 스마트팜 기술이 들어가면은 약간의 노력을 통해서 재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계절 상관없이 자란다는 얘기예요? 네, 사계절 내내 나와요. 추워서 얘네 다 얼지 않아요? 아, 그래서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이 돼. 그 사실 여기가 그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곳이라고 해서 저희가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왕 온 김에 뭐 스마트팜도 구경을 하고 어떤 걸 재배하는지 좀 봐도 될까요? 그럼 한번 구경 가볼까요? 아, 지금 요 첫 번째 보셔야 될 하우스가 방울토마토하고 블루베리를 같이 키우는 하우스예요. 여기엔 어떤 스마트팜 기술이 들어가 있냐 하면은 네. 그 시간에 맞추어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시간에 물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가장 핵심은 외부에서 병해충을 막아낼 수 있는 게 핵심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충망이 있어서 진딧물이라든가 나방 같은 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기도 그게 있네요. 그 시간마다 물 주는 게. 요거는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요게 만약에 없으면은 물 주다가 하루 다 간다고 봐야 돼요. 목마르기 전에 물을 주고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대표님, 아까부터 왜 계속 화분에서만 재배를 하는 건가요? 가장 큰 거는 내가 원하는 맛을 내기 위해서 이 화분 재배를 해요. 일례로 장마철에는 목이 안 마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물만 끊으면 되는데 만약에 토양에서 재배를 한다 그러면은 계속 물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통제하기 위해서 화분 재배를 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아니 왜냐면 이걸 만약에 누가 들고 가버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가장 크게 방범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뭐냐면 IP 카메라라는 걸 농장 곳곳에 설치해 놨어요. 이 온실은 베이비 채소라고 해가지고 어린잎 채소예요. 왜 굳이 베이비가 붙었나요? 요거는 수확 시기가 되게 빨라요. 잎사귀를 먹기 위해서 15일에서 7일 사이에 생산이 끝나요. 여기에는 빨대같이 생긴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뿌려줘요. 균질하게 뿌려주는 게 핵심이에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핸드폰에서 바로 한번 해보면은 지금 소리가 들리죠? 그러네. 네,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환기가 되게 돼 있고. 근데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사장님이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이 작물은 어떻게 몇 번을 물을 줘야 되겠다 하는 거는 사람이 정할 수밖에 없어요. 수확이라든가 포장이나 판매 같은 경우는 농민들 스스로 개척을 해야 되니까 스스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돼요.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없죠. 우와, 이렇게 재배한 작물들을 보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얼른 농사지을 땅부터 좀 알아보자. 이거 나이 먹기 전에 빨리빨리 해야 돼. 아니 너 시청 때려치려고? 나중에 퇴직하고 해. 조금 어렸을 때 농업에 그 종사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시흥시청 농업기술센터에 그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계도 많이 잡혀 있고 시스템도 잘 돼 있으니까 해로하고 토로도 귀농하고 싶으면 농업기술센터로 가서 상담해봐요. 그러면 저 이제 앞으로 여기 교육받으러 와도 되나요? PD님 스마트팜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